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지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바이러스 로얄 클랜의 GIP13 플레이어입니다. 킹타워 레벨은 13레벨 대 13레벨. 지금 파이어볼 위치가 좋지 않아서 마법사를 한 번에 공격할 순 없었습니다. 상대 파이어볼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파이어볼 빠졌기 때문에 엘릭서 정제소 설치해 보겠습니다. 고블린 통이 있기 때문에 파이어볼은 이제 풍선 벌룬의 해골비행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파이어볼은 고블린 통에만 사용하도록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해골 군대가 지금 분노를 나무꾼의 분노를 먹고 넘어와서 프린스 타워에 데미지를 많이 준 상태입니다. 2200 대 2200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마법사가 맨 뒤에서 출발을 했고 이제 마법사를 뒤에 두고 해골비행선이 나올 것 같이 보입니다. 어쩔 수가 없었는데 지금 얼음이 있는 것은 예상 못했습니다. 고블린통으로 엘릭서 정제소 견제까지 공격이 잘 들어와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600 대 1500 불리한 상황이 확실합니다. 남은 시간 1분. 1400 대 600 파이어볼이 다시 한번 엘릭서 정제소를 견제해주고 해골 군대는 감전으로 하면 되는데 뭘로 막을지. 네, 방어가 잘 됐습니다. 지금 얼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감전 대기 중 해골 군대는 감전으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왼쪽 깨트렸고 10초 남았습니다.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매치 오버. 해골 비행선이 얼음과 함께 오면은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특히 방어할 수 있는 유닛이 마법사 하나밖에 없다 보니 마법사를 정리하고 얼려버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마법을 아껴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